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 이보식 좌대 대원낚시 지난번에 아들내미랑 둘이 왔는데 오자마자 사장님께서 주말이면 이벤트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상 1시간 정도, 선상 30분 후에 나갈 겁니다 하셔서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애들은 이보식 좌대에서 둘이 하고, 그리고 저는 쭉 이 좌대에서 바깥쪽으로 쭈꾸미 갑오징어 좀 노려보려고 했는데, 선상 이벤트 하신다고 하시길래 거기 따라 나갔다가 1시간 오 잡으셨나봐. 우럭이야? 우리 아들 좋아하는 우럭이네? 와 크다. 삼자 삼자. 아들 이만한 거 나와. 자 이거는 그냥 서비스 돈이라서 오래 못 돼요. 한 시간 정도 하니까요. 네. 예. 서비스 개념이라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네요. 아 카약 낚시도 하시는구나. 자 시작하시려나 보네. 어휴 오씨 못 잡은 줄 알았잖아. 예 한 마리 나왔어. 쭈꾸미 오 물이 너무 맑고 부담스럽다. 네. 시간상 지금 8시 조금 넘었을까요? 피딩이죠? 아침 피딩. 와, 벌써 유영하는 거. 와, 이걸 찍고 싶다. 한 마리 더 왔죠? 조금 날리니까. 아이고, 작다. 쭈꾸미가 날라와서 먹네. 오, 갑오징어. 오, 아이, 아쉽다. 아, 아쉽다. 컸는데. 갑이네. 오, 갑이가 저 색동이 먹네요. 가비를 두 번 걸으셨어요? 하나는 설마 가비겠어 하시고 두 번째는 제대로 걸어내셨어요. 오 사모님 잡으셨다 뒤에. 가비인가? 가비 같은데? 오 쭈꾸미 큰 거네. 가비인가? 아이고 쭈꾸미네. 근데 쭈꾸미가 엄청 많이 커졌네요. 잘 나오네. 어쿠 크다. 예? 잘 나오는데? 벌써 힘 좋았다. 쭈꾸미 쭈꾸미 작다. 서비스로 해주시는 그 개념이 쭈꾸미 라면들 끓여 드셔라 뭐 그 정도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체험 낚시 하셔봐라 선상도 그런 개념의 그 서비스신 것 같습니다. 자, 한 대여섯 마리 될까요? 아가, 그 가방 갖고 왔어? 고기 담는 가방? 아니요, 저희는 한 번 안 가봤어요. 안 가져오셨어요? 비닐봉지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안 가져오시면 이거 어떻게 들이지? 아저씨 이따가 또 쫓아나올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일곱 마리다. 저희는 일곱밖에 없는데? 아, 그러면 저희 같은 좌대니까 예, 가져가셨다가 덜어내시고 그렇게. 아, 감사합니다. 네. 저 이따가 또 쫓아나오려고. 보기엔 이래도 되게 맛있어. 자,
저희 애들은 물고기 좀 잡았으려나요? 없어? 없어 없어. 지난번에 왔을 때는 줄돔 그 자잘한 지느러미 있는 후둑하는 그 손맛에 아들놈이 푹 빠져가지고 오늘 또 왔습니다. 근데 수온별로 월별로 입어하는 어종이 좀 바뀌어가지고 오늘은 우럭, 참돔, 점성어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방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잡았다고 말씀드려. 바디가 잡았다고 알았지? 우리 애기 몇 살이에요? 13살이에요. 13살? 아 6학년이구나. 저기 방갈로 방처럼 돼 있는 데 있는데 14살 언니랑 12살 동생이 있어. 심심하면 놀러와. 저기 온다. 어 그래. 아빠도 배고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빠. 응. 왜? 한 마리도 못 잡았대. 아들 못 잡았다며. 야. 빨리 실험하지. 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게 맞는 걸까? 문제가 있지. 지금 유학했습니다. 양동이에 우럭, 참돔, 망어, 염성어. 오. 와, 많이 더. 예, 고맙습니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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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네. 네, 두 번째인데 속았어. 입자가 없어서 그냥. 아, 그래, 알았어. 어떻게 먹어? 대충 건더기로 일단 건져 먹고. 여기 숟가락 안 파시나? 아니, 없어. 아니, 내가 국밥인데 숟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먹냐, 그래. 저대신 먹을 때 더 맛있다. 삼겹살 언제 먹어? 점심에 먹어야지. 국물 더 줘야 되는데. 이제 다른 거지. 아, 왜 졸음이 쏟아지지? 졸려서 그래. 그래서 자. 엄마 나 밥도 일로 와서 먹어. 아 매트 피고 좀만 자고 잠깐. 그럼 낚싯대 건져 놓든가 성태가 두 대 하든가 그래야지. 나 좀만 자고 깨워줘. 깨워. 아니 못 깨워더라도 고기 먹을 땐 꼭 깨워야 돼. 추통이 어디였지? 고기 안 나온다 해서 제가 딴 데서 잘 나온 거 빌려 왔어요. 와 대박이다. 그러면 수온 적응하면 일단 5분 왕창 나올 거야. 와. 와. 얘들 잘 나오는 애들. 11,000원짜리 로드. 이거 3,000번질. 좌대에선 짧은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너무 저렴한 걸 보면 했나? 액션은 ML이라고 써 있는데 ML이 아닌 것 같아요. 라이트대? 바닥에 미더덕이 있네. 자, 주꾸미 한 마리. 자기야, 두레박 좀 줘. 응, 주꾸미. 조그만 두레박이 있었나? 근데 이게 말이 좋아 ML대지 거의 라이트대에 갔습니다. 액션이 그래서 챔질도 잘 안되고 해서 좀 격하게 해야 되네. 조관은 뭐 선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조금 뭐랄까 좀 소소한 재미? 그리고 먹을 만큼 쭈꾸미는 어디든 있으니까 지금 이 시기에. 자, 한 마리 더 왔죠? 가까이서 나오네? 오호 뭐야? 갑인가? 오 갑이다. 자 갑이도 나옵니다.
정태야! 아빠 가비 잡았어. 오우. 가까이 있었네. 낚싯대가 명품 11,000원짜리라. 어, 잡았어. 야, 근데 11,000원짜리야. 부서질라 그랬다, 진짜. 이야, 참돔 진짜 많다. 사이즈가 뭐. 가질까? 갑이다. 어우, 갑이, 와, 시야 좋다. 이건 찰박이. 오, 이 사이즈 좋은데? 어? 그걸 열어놔, 얘. 봐봐, 열어놔. 아, 좌대가 좋네. 두 마리째에요. 와, 갑이 손맛 워킹으로 내니까 더 좋다. 요거는 쭈꾸미. 어우, 뭐, 그냥 먹을, 그냥 저냥 먹을만 합니다. 자기야, 두레박 줘야 되겠다. 아니, 쭈꾸미. 어? 근데 무겁잖아. 조그만한 거 줄까? 어. 조그만한 거 줄까? 부르면 올게. 적당히 던지고. 자, 쭈꾸미죠? 쭈꾸미가 괴롭혔구나. 뭐야? 아이고! 야, 이거 작다, 이건. 자, 살려줄게요. 너무 작다. 조개 껍질, 홍합 껍질만 해. 자, 잘가. 작은 녀석은 작습니다. 저 녀석이 이렇게 와서 괴롭혔네? 자, 쭈꾸미네. 잘 나온다. 작은 거 없어? 여기 있어. 자기 아들 신고 왔어. 왜, 어떻게 그래? 어쩌고 있어. 수심을 계속 위아래로 맞춰줘. 성태가 이걸로 해봐. 이걸로 해봐. 못하지. 아, 그 몇 개 없는 애긴데. 아, 그래, 알았어. 상태가 파랑색 갑오징어 잘 나와. 아들, 다음에는 아빠랑 선상 가보자. 쭈꾸미 한번 해볼래? 아, 아빠 놓쳤어. 아, 오랜만에 왔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놓쳤어. 내가 해라 그랬어. 구명조끼 입었는데 뭐. 구명조끼 입었는데 뭐. 쭈꾸미죠? 아이, 오랜만에 한 마리 왔네. 에이, 작긴 한데 아까 방생한 거보단 조금 큽니다. 상태가 이걸로 캐스팅 해볼래? 오빠, 어? 내 두레방에 있는 거라도 다시 이걸로 잡고 싶어. 우리 아들이
손맛이 그리웠군. 자, 맛있다 체인지. 자. 조심해. 뭐 멀리 패스하면 안 돼. 괜찮아. 근데 줄이, 밧줄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아빠부터? 아이고, 씨. 어우, 좋았어. 바닥에 끝까지 찍는 느낌을 알아야 돼. 와, 진짜 무겁다. 추가 갑자기 너무 무거워. 세 배나 무거워. 자기야, 추 좀 줘. 추 몇 호? 10호? 아빠. 어. 걸렸어. 어? 걸렸어. 어. 오. 이거 집에 많이 있나? 예, 참네. 대박이다, 저. 어, 어, 야, 너 대박이다. 밧줄에 걸렸었는데. 그러게. 뭔가 이상하니까 아들이. 와, 성태 진짜 신의 손이다, 얘. 요만한 건데. 오, 야, 너 캐스팅 조심해라. 발 앞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조금이라도 잡아서 다행이지. 아, 이거 꽝칠 뻔했어? 그 감을 느껴야 돼. 아빠 지금 줄이 어? 아빠 직진 직선으로 나갔어. 성태 아까 던진 것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던지면 돼. 너무 세게 던지려고 너무 잘 던졌지만은 욕심내면 늦게 놓게 되고 오히려 더 적게 나가. 시작하시래요. 자, 앉아서 해도 돼, 아들. 바닥 콩콩 하는 거예요, 콩콩. 멀리 던져서 끌어오는 거를 선장님께서 배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겁지 않아? 한 시간 그 체험 낚시가 아이들과 오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지, 아들? 깊은데요. 깊은데. 성태야, 얘 축광이니까 햇볕 좀 쏘요, 이렇게. 야. 오, 깊다. 오, 깊어. 여긴 좀 나올 것 같다. 어? 잡혔다. 빨리 감아야지. 빨리 감아야지. 오, 갑오징어 아니야? 갑이었으면 좋겠다. 쭈꾸미 큰 것 같다. 오, 갑이야? 아니, 아니. 거 봐, 이걸로 잡힌다 그랬지, 아빠가? 혼자 잡았어. 오, 감각이. 한장이라도 묵직하면 걸린 거야? 오. 왔어. 밥이 아니야? 아니야. 쭈야, 쭈. 이야, 너무하다, 이건. 살려주자, 이거. 어? 갖고 가서 살려줘? 아니. 왜 이렇게 귀여워? 어, 그래. 갖고 가서 살려줘. 저대 가서 거기서 살려주자. 이게 먹물 쏘는데 괜찮겠지? 어. 크기는 작은데 먹물은 엄청 쏘네. 엄청 쏘지. 먹물의 갑오징어야. 그래? 응. 조금이보다 작아. 하여튼 너무 들었다 놨다 했다. 조금씩만. 그렇지. 아까 이래서 잡았는데? 어. 아까는 너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감을 알아가야지. 아빠 쭈꾸미. 쭈꾸미. 네, 고맙습니다. 묵직. 그냥 하나뿐이야? 어, 묵직. 홀룰룰은 아닌 것 같다. 아니, 허챔질 많이 해봐야 돼. 됐다. 아들, 잘 잡는데?
여기서 딱 해보고 싶었어. 밑걸림이 있을 수도 있어, 아들. 할까요? 네. 해. 오, 엄청 깊다. 어? 잡았어. 담그고 있으니까 그냥 되네? 어, 그랬다가 아주 천천히 해봤어. 파란색이 붙는데? 쭈꾸미. 와, 당안포구에 오면 워킹으로 꼭 찾는 포인트인데. 자, 여기 쭈꾸미도 많지만 갑오징어도 많습니다. 바다 거칠다 아들. 조심 콩콩 찍어야 돼. 오, 야, 이 갑오징어다 이거. 모르겠어요. 똑같은 속도로 릴링. 오, 갑오징어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있어. 괜찮아. 너 참아줘, 바로 나오네. 그렇지, 여기 아빠 그랬잖아. 그럴 줄 알았어. 여기 갑오징어, 어? 갑오징어 나오는 데거든. 네. 사장님 빠졌어. 와, 어떻게 넣자마자 딱 나오냐? 무게감이 다르지? 응. 아, 배고프다, 이제. 못 샀지만 자기야, 우리 아들 사주니까 제일 맛있어. 에? 우리 아들 사주니까 제일 맛있어. 그럼 나는 맛있어요? 제일 맛있어. 아니, 구운 사람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구웠는데 지금. 맛있어. 아, 뭐야, 얼마나 정성스럽게. 맞아 맞아. 넌 너무 고기 아빠. 아니 그럼 나 고기 먹을 때마다 이제 뭐라 해 아빠. 그래 이거 이제 젓가락 닦아. 싫어. 뭐라고 하라며? 이거 오늘은 안 되지. 오늘은 이미 먹고 있잖아. 야, 오늘까지지. 지금 당장부터 조기를 해야지. 아니 그런 거 없어. 이제부터라고 한 사람도 이거였대. 와, 자대 와서 처음으로 깡 쳤네. 그러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누가 한 마리 못 잡냐? 마음이 있어. 아빠가 계속 추감 나갔어. 아. 역시 엄마랑 낚시하는 건 물이다, 그지? 그것도 나인데. 엄마는 손님 아니고 엄마는 나야. 와, 진짜 밥, 밥. 최악의 조합이야. 밥? 수연이랑 나는 낚시의 최악의 조합이야. 아니, 엄마랑 성태가 아니고 나랑 성태가 아니고 엄마랑 나는 어떻게 구제가 안 돼. 저 오늘 저희 조과예요. 아들이 잡은 것도 있고 선상 그 이벤트성으로 주말에는 1시간 정도씩 그 서비스 개념으로 선상을 나가주시는데 아침에 7마리 잡은 쭈꾸미는 꼬마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얘기 다 줬어요. 그러고 요 앞에서 잠깐 동안 했는데 갑오징어 2마리 나오고 쭈꾸미 한 서너 마리 나오고 그리고 요새고리 한 마리 있는데 저 녀석은 방생해 주고 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보식 저대는 꽝 쳤습니다. 이보식은 꽝 쳤지만 그래도 이 녀석 정도면 재밌게 놀다 갑니다. 저 열쇠고리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고기도 좀 구워주고 가족 낚시로 재미있게 좋은 추억 또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갑니다. 어, 열쇠고리 이리 와봐 엄마. 너 살려줄게. 작죠? 굉장히 작죠? 근데 입은 앵무새 입이라서 물리면 진짜 아픕니다 이거. 그래. 자. 여기요. 또 물려간다. 네, 이거 살려줄게. 여기다가 어휴, 물릴 뻔했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